이 무허가 민간요법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갖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비결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성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누나도 네 명이고 또 엄마가 있고 근데 이제 엄마의 삶은 아버지로 인해서 항상 힘든 걸 제가 많이 봤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여자의 인생이 좀 저럴 수 있고 아 이렇구나 그런 걸 그냥 뭐 강연이라기보다 그냥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죠 편안하게. 내 얘기인 거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거기에 대한 나의 조그만한 생각 의견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그냥 경험한 거 그냥 서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 좀 진심이 담겼겠죠. 아니 그나저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존재잖아요. 아버지가 이제 노동일을 하셨는데 며칠 만에 오셔서 이제 또 K1 하시고 두 분이 아 화풀이 하시고 아... 맞아. 엄마 파트라시 되시고 누나들은 엄마 지킨다고 말리다가 엄마한테 맞고 저는 이제 도망 다니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감히 반항을 한다던가 아유, 그럴 수 없었죠 아버지가 또 체격이 너무 좋았고 아 그러셨어 아버지는 말이 사실 안 통했고 그러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고 나는 어리고 막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고 막 이제 그런 아이였었죠 이게 사실 사춘기 때는 이게 반항도 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. 만약에 엄마 아빠가 화목했으면 제가 강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전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자식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의 깊이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.